자, 여러분들 교재 647페이지에 시조 파트입니다. 자, 뭐 우리가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시조 파트는 더러 중요성을 갖고 있죠. 시조가 더 짧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문제를 제시할 때 공무원 성격에 맞는 길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더러 시조는 잘 나오니까요. 우리 교재에 유감없이 시조 많은 작품도 실어놨거든요. 따라서 뭐 주요 작품을 살펴주겠습니다만, 시조에 있어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딱두 가지 방향을 좀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물론 시조가 짧은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문학이라는 것이 현실을 배경한다는 점,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뭐 오늘날 뭐 현대문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압축적인 표현이면서 45자 틀 속에 넣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만큼 무엇을 좀 모른다면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좀 고려해서 이해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더더구나 시조와 관련해서 나올 경우는 주제를 파악하는 용의 문제랄지, 아니면 시조 속에 나와 있는 어휘와 관련해서 그 어휘의 뜻을 묻는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업 시간에 전개할 거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적 배경을 또 일일이 뭐 역사적인 어떤 측면을 또 우리가 자세하게 또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어 선생님 몫은 아니고, 아마 이거는 한국사 시간에 좀더 질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기 위해서 또는 이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책에는 주제별로 시조를 엮어놨다는 점, 뭐 그런 점에서 상당 부분 시험에 접근하기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점에서 한번 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겠다. 뭐 그렇다고 해서 국어 시험에 시조를 제시한 상태에서 시조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와요. 이거는 다분히 국사에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고, 국어에서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는데, 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 역사적 배경을 알면 좀더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대결의 시조와 관련해서는 시조는 일단 명칭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떼시자에다가 고를 조자를 쓰죠. 따라서 자칫 떼시자를 쓰지 않고 글씨자를 쓰는 줄 알고 하면 틀립니다. 시조는 대체적으로 떼시자를 쓴다. 그러면 이것은 뭐의 준말이냐? 명칭의 어떤 기원과 관련돼서 보면, 명칭의 기원은 우리가 소위 이세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명칭이 부여되는데, 그 이세춘이가 부여했던 것이 시절가조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시절가조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질까? 그 시대에 유행하는, 그 시대에 유행하는 노래가락. 자, 그 시대에 유행하는 노래가락의 의미가 봐도 이런 시절가조라는 명칭이었고요. 그 시절가조를 줄여서 시조가 된 거죠. 자, 그 정도면 알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은 어디에 밝혀져 있을까? 이게 근거. 이것의 근거는 신광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광수. 신광수라는 사람의 석복집이라는 문헌에 이와 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석복집이라는 문헌에 이와 같이 제재가 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세춘이가 이와 같은 명칭을 부여했다는 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그러면 신광수의 석복집에 나와 있다는 점. 자, 그렇다면 시조에 있어서 형식의 기원은 어디서 왔겠느냐? 명칭의 기원이 있지만 형식의 기원은 뭐 여러 가지를 쓸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보면 뭐 민요로부터 왔다라는 것도 있겠고,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 정읍사도 역시 시조의 기원으로 정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향가 가운데는 19채 향가. 19채 향가가 시조의 기원으로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채 향가가 내용상으로 볼때 내용적인 어떤 측면으로 분류되면 442, 442, 내용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이때 앞에가 초장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장이다. 세 번째가 종작이다. 이렇게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시조와 상당히 흡사하죠. 그런 점에서 19채 향가가 시조의 기원이 됐다. 우리는 앞서 제망매가 뭐 창기 파랑가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제망매가를 제시한 상태에서 제망매가는 시조의 기원이 됐다.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홉고 첫머리. 아홉고 첫머리가 감탄사로 시작된다는 점, 아홉고 첫머리가 감탄사로 시작된다는 것이 또한 시조의 기원으로 볼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체로 시조에 있어서 고시조를 보면은 종장의 첫 음보를
아이야 또는 어즈버 뭐 이런 감탄사가 나오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과거 19초 한가에 있어서 연장선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 밖에 이제 우리가 고려소교도, 고려소교 있죠? 고려소교도 시조 형성의 기원을 묻는데, 그 고려소 가운데 특별히 아까 설명했던 만전춘 또는 만전춘 별사, 이것들이 시조의 기원을 볼 수 있다. 혹시라도 시험 문제 가운데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지만 뭐 서울시 같은 데서나 군무원 등등 특정 시험 문제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다음 중 시조의 기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그랬을 때 1번 정읍사, 2번 19창, 2번 고려소교 만전준별사, 3번 그다음에 민요, 4번 사구체 향가. 그럼 답은 사구체 향가 되겠죠. 19체 향가가 시조의 기원이 됐다는 것도 기억해 놓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시대 개관, 시조후 시대 개관을 잠시 설명해 보면은 우리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조에 있어서 우리가 형식의 발생은 언제 발생됐느냐, 그리고 그 형식이 완성될 때, 그리고 발전될 때는 언제냐, 또 시조가 부흥할 때는 언제일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시조가 발생된 것은 언제 때냐, 일단 고려 중엽 때 발생했습니다. 고려 중엽 발생했고 완성은 고려 마렵에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발전은 조선 전기에 완성됐으며, 부흥은 조선 후기 작자층의 확대에 따라서 조선 후기에 더 부흥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무래도 저 고려 말 때까지만 해도 어떤 시조의 패턴이 중심이 되느냐, 일단 평시조가 중심이 됐어요. 평시조라는 것은 3장 6구로 되어 있는 것을, 3장 6구 12음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평시조라고 하죠. 반면에 발전적 측면에서 본다면 뭐냐, 발전해서 조선 전기는 그럼 어떤 시조의 패턴이 나오느냐, 이것이 연시조, 평시조를 한 연으로 하는 연시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연시조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는 맹사성의 강호 사시가 정도가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죠. 이 밖에 조선 후기로 오면서 어떤 시조의 패턴이 나왔느냐, 바로 사설시조가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사설시조가 나왔던 시기는 언제? 조선 후기. 그래서 조선 후기는 대체적으로 사설시조인데 2구 이상 대부분 중장이나 종장이 2구 이상 길어지는 시조, 길어진 시조를 사설시조 하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설시조면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그렇죠? 정철이라는 사람의 장진주사, 정철의 권주가 장진주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시조가 알려졌다. 이렇게 해서 발생과 완성과 발전과 부흥, 특히 조선 후기에 있어서는 왜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평민들도 작품 창작에 참여함으로써 작자층의 확대에 따라 이렇게 시조의 패턴이 부흥 발전하게 됐다. 뭐 책으로 와서는 뭐 이런 소설 후기 시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시조의 어떤 형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시조의 형식에서는 그게 이제 우리가 평시조가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알아둔다면 평시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시조가 있어요. 어시조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에 사설시조가 있다. 자, 평시조는 3장 6구로 되어 있다고 했죠. 3장 6구 12음부로 되어 있죠. 3장 6구 12음부로 되어 있죠. 평시조라고 하고, 어시조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한 구만 길어진 시조. 이렇게 한 구만 길어진 시조를 어시조라고 합니다. 사설시조는 대체로 중장이 대부분 길어지는데 2구 이상 길어진 시조를 우리가 소위 사설시조라고 해요. 요때 이 말을 자칫 밟고 가지고 2구만 길어진다면 틀려요. 2구만 길어진 게 아니라 2구 이상 길어진다. 어시조는 한 구만 길어진다. 그래서 이 어시조를 달리 뭐라고 말하기도 하냐면, 이런 어시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중형시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면에 사설시조 같은 경우를 장형시조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평시조를 단형시조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점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설시조는 누가 주축이 됐다는 점? 평민계층이
중심이 됐다는 것과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조선 전기 형태에 있어서 운문 형태가 산문 형태로 넘어가면서 사설 시조가 발생했는데, 운문에서 산문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시조가 산문화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시조가 산문화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즉 운문이 산문화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요. 형성된 시조의 파격 형태. 시조의 파격 형식이 뭐냐? 파격이 바로 사설 시조더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기본적 이해는 우리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 647페이지에 사설 시조에 대한 기본적 이해. 그래서 우리 사설 시조를 장시조 또는 장형시조 또는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농한다에서 다소 이제 그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농시조라고 합니다. 농할농자 써가지고 임금을 아마 임금처럼 받드는 거죠. 그래서 농할농자입니다. 그래서 농시조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잠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대표적으로 가단의 형성과 그 다음에 시조집들의 창작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시조가 붕 발전하는 계기를 갖는데, 대표적인 가단의 형성으로서는 경정상 가단, 승평계, 노가제 가단 등이 있고요. 이밖에 시조집으로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조집으로서 청구형은 해동가요, 그 다음에 가곡 원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 외에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조선 후기에 이러한 시조집들이 많게 되는데, 시조집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시조집, 시조를 묶어놓을 때 집이라는 것은 모음하네요. 모을 집자니까요. 시조를 모았는데 어떻게 모았느냐,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있겠죠. 그럴 때 외워야 됩니다. 시조집 할 때 그 기준이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외워두면 됩니다. 고주가 천국하야 해자에게 가곡을 불렀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됩니다. 고주가 천국하야 해자에게 가곡을 불렀다. 고허면 이것은 고금 가곡이라는 시조집이죠. 주제별로 엮었다. 다음에 청구영어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조 고시조집으로서 곡조별로 엮었다. 다음에 해동가요는 작가별로 엮었다. 작가별. 다음에 가곡 원류는 곡조별로 엮었다. 이렇게 해서 주요 시조집에 있어서의 그 시조집을 우리가 만들 때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주가 천곡하야 해작의 가곡, 고주 천곡 해작 가곡,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거 외에도 이제 우리가 최다 시조 수록집이라고 볼 수 있는 병화 가곡집 이형상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병화 가곡집은 최다 시조 수록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최다 시조 수록집. 이 밖에도 남은 태평가 남은 태평가가 있는데, 이거 태평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글 시조집이라는 데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주요 시조집들이 있다. 과거에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조선 후기에 많은 가단의 형성과 더불어서 결국 이러한 시조집들이 형성됐는데, 오늘날 전하고 있는 시조집으로서는 청구형은 해동가요 가곡 원료만 전하고 있다면 틀리게 됩니다. 오늘날 전하고 있는 시조집은 이거 외에도 이렇게 병화가곡집, 나무태평가, 고금가곡 같은 시조집도 있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속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드릴 수 있어야겠고요. 특별히 이런 가단의 형성과 많은 시조집들이 창작된 때는 언제냐? 시험지 출제되면 조선 후기라고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책에는 일단 사설 시조가 시험에 잘 나와서 사설 시조를 먼저 이렇게 수록해놨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설 시조에 대한 내용만 일단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여러분 교재 648페이지 있습니다. 자,
자, 648페이지와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의 사설시죠. 사설시죠. 계층은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좀 더 자세히 보면 평민계층의 중심에 노렸다는 점, 입구 이상 길어지는 시조였다. 입구 이상, 대부분 중장이죠. 중장이 입구 이상 길어진 시조. 입구 이상 길어진다. 자,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중 하나가, 이거는 소위 그 문학적 미의식으로 얘기한다면 골개미가 들어가 있는데, 주로 골개미 속에는 뭐가 있죠? 풍자성과 더불어서 해악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풍자성과 더불어서 해악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 시조, 사설 시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를 연하면 기로되 요 개같이 얄미오리야. 미우님 오면은 꼬리를 회회 치며 치드락 나랫드락 반겨서 내닫고, 여러분들 교재 살펴보고 있죠? 64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님 오면은 뒷발을 버둥버둥 무르락 나르락 캉캉 젖어서 돌아가게 한다. 쉰밥이 그릉그릉 난들 너 먹일 줄 있으랴 라고 했죠. 어때요? 님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그런 처지와 상황을 개에게 화풀이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개를 빗대서 님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외로움이 드러나 있다는 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어때요? 현실과 관련돼서 어떤 측면이 더 돋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체적으로 상황이 볼 때 어때요? 자기에게는 처절한 상황, 외로움이 어떤 상황, 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황을 개에다 빗대서 간접화시킴으로써 표현하고 있다는 점. 이것은 다분히 해악성이 돋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작품, 님을 기다리는 마음에 있어서는 개의 사물에 빗대서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황과 처지를 승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소위 해악성이 드러났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648페이지에 있어서 작품 하나도 할까요? 나무도 바위도 없은 매에게 쫓긴 가투리안과. 이때 아니라는 말은 심정,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과 이 아니라는 말 알 잘하도요. 안 아니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마음의 의미로 쓰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바위들도 없는 매의 산에 매에게 쫓긴 까투리의 심정, 마음과. 야, 정말 정박하겠네요. 숨을 곳이 없죠. 매에게 쫓겼는데 산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바위도 없습니다. 그런 바위도 없고 산도 없는, 즉 나무도 없는 그러한 산에 매에게 쫓긴 까투리의 심정이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또한 대천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실은배에 노도 잃고 탓도 잃고 용총, 용총이라는 것은 돛줄입니다. 가끔 이런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그 어휘에 대해서 잘 기억해야 돼야 됩니다. 용총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어지고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 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이 갈 길은 천리만이 남았는데 사면이 거먹 어둑 점은 천지정막 가치노을. 이 가치노을이란 말은 사나운 파도죠. 사나운 파도 떴는 뒤 수적, 야, 해적을 만났군요. 해적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야, 이 도사공의 마음도 상당히 절박한 상황에 있네요. 엊그제 님녀인 내 아니야 어디다가 가을 하리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결국 뭡니까? 참아 우리가 보면 앞에 있는 까투리나 도사공 역시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내가 더 절박하다는 거야. 왜? 님을 여윈 내 마음이 더 절박하다. 얼마나 자기 그 님에 대해 그 님을 여윈 것에 대한 얼마나 그런 안타까움이 잘 스며들어 있습니까? 님을 기다리는 마음, 님을 잃은 처절한 어떤 상황을 가장 잘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이다. 따라서 여기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는 뭘까요? 또는 공이, 근데 까투리와 도사공과 시적자 자신에게 우리가 소위 적용될 수 있는 한자성어는 바로 뭘까요? 그렇죠.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절체절명의 상황을 갖다가 노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49쪽에 보니까 덱들의 동난이 사오는 어떤 내용일까요? 덱들의 동난이 사오 저 장사야 내 황후 그 무엇이라고 하냐. 이때 황후라는 말에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황후라는 말, 원래 황후라는 말은 한자적으로 봤을 때 황화라고 해야 돼요. 황화, 황화. 거칠 황자에다가 재화 화자를 써야 맞거든요. 근데 황하라고 한자를 쓰려면 제대로 써야 돼서 황하라고 해야 되는데
황후라고 한 것은 한자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자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 아래처럼 한자를 주로 쓰고 있어요. 외골내옥 양목이 상천이요, 전행 후행이 소아리 팔적이요, 대아리 이적이요, 청장 아스스카나. 이때 아스스크는 의성어가 됩니다. 아스스카나 동단이 사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때요? 한자도 제대로 모르면서 한자에 대해서 뽐내고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줬던 것은 뭐냐면 결국 현학적인 태도, 학문을 뽐내는 태도에 대해서 풍자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 글은 풍자적 성격이 가장 짙은 노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장사 이 거북이 외지 말고 그냥 계젓이라는 게 쉽게 계젓이라고 하면 될 것을 갖다 이렇게 어려운 문자까지 써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아무래도 그 당시에 그런 학문을 뽐내고자 했던 많은 현학적인 그런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었겠죠. 막 그런 점에서 그것에 대한 풍자적인 노래로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네요. 과거에 그 시험 문제 가운데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 거기에 동난지라는 말 있죠. 동난지가 이쪽에 방언입니다. 사투리입니다. 개를 얘기합니다. 동난지 개.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동난지 사오, 마지막에도 동난지 사오 있는데 그 부분에 가로해놓고 이와 관련된 것은 뭐냐라고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1번 뭐 새우, 2번 뭐 가재, 3번 개, 뭐 4번에 전갈 했다면 답은 그렇죠. 개가 답이었던 것. 자, 기억해 두면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반의 허세를 갖다 비판했던 허장성세, 또는 현학적인 태도를 비판한 작품이 바로 이와 같은 사설시조라는 사실도 좀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649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두터비 팔을 묵으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두터비 팔을 물고 두어미 외에 치달한 자, 건넌 산 바라보니 백성골이 떠 있거늘 가슴이 금축하여 풀떡 뛰어 내닫다가 두어 말에 자빠지고 모처라 날렌 들쓴만전 이어질 뻔하였구나 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 비유되는 바에 대해서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터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방 관료를 뜻하고요, 팔이라고 하는 것은 힘없는 백성입니다. 힘없는 백성. 두엄이라는 것은 뭐냐면 냄새나는 것. 그런 걸 봐서 두터비가 팔이를 통해서 얻어낸 것, 한번 부정 축제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부정축제물. 두어무에 치달한 자, 건넌 산 바라보니 백성골. 백성골은 중앙관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골이 떠 있거늘 가슴이 금축하여 풀떡 뛰어 내닫다가 두어무 아래 자빠지고 모처라 다행히도, 다행히도란 말이죠. 날렛 낼쓴망정 예열질 뻔했다. 이 예열이라는 것은 한자적으로 볼 때는 어혈이죠. 피가 뭉친 것.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소위 멍들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열질 뻔했다는 말은 멍들 뻔하였구나 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두터비가 빠릅니까? 그렇지 않죠. 두터비가 빠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행동이 빨랐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다 당했지만 자기는 당하지 않았다라고는 한마디로 허풍을 들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허장성세를 하고 있는 경우죠. 마치 냉수 먹고 있으시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내용들 나오면 한자성으로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다. 특히 초장 부분에 관련된 한자성어입니다. 두터비, 즉 두터비가 파리, 파리가 파리를 두터비가 두터비가 또 백성을 먹었다는 점에서 보면 먹이 사슬 관계 속에서 보면 약육강식, 그래서 초장과 중장까지 연결되는 측면에서 보면 내용상 약육강식이라는 한자성어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되면 초장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파리가 두터비에서 엄청난 괴롭힘을 당해서 그 재산을 다 뺏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가렴주구, 초장과 관련을 줄 수 있는 한자성어는 가렴주구. 초장과 중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장 부분에 있어서는 뽐내죠. 자기에서 허장성세, 허장성세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관련된 한자성어가 아닌 것은 뭐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련돼서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은 뭘까요? 이것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650페이지 보더라도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바람도 쉬어넘는 고개라는 작품이 있죠. 자, 바람도 쉬어넘는 고개, 구름이라도 쉬어넘는 고개, 산진이 수진이. 이때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라면 전부 다 매의 이름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산진이 수진이, 그 다음 해동청 보라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밖에 다 쉬어넘는 높은 장성용 고개. 자, 매조차도 얼마나 그
그 고기가 높으면 쉬어간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님이 왔다면 나는 아니 한번 쉬고 넘으리라. 야, 얼마나 님에 대한 보고 싶음이 간절하면 내조차도 너무 높아서 쉬어 넘는 고개를 자기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넘어간다는 예, 님에 대한 아주 간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651페이지 보니까 발가벗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발가벗은 아이들이라는 것은 깨벗은 아이들이죠. 깨벗은 아이들이 거미줄태, 이 거미줄태는 잠자리채를 얘기합니다. 잠자리채를 들고 개천으로 왕래하며 발가숭아, 발가숭아, 여기서 발가숭아는 고추 잠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추 잠자리야, 고추 잠자리야, 저리 가면 죽느니라, 이리 오면 사나니라, 불운하니 발가숭이로다. 아마도 세상 일이 나 이런가 하노라 할 때 세상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발가벗은 아이들이 발가숭아, 고추 잠자리를 괴롭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거 역시 약육강식이 적용되는 현실에 대해서 풍자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뭐 갑질한다는 말이 많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한 자에 대해서, 약자에 대해서는 강하고, 대체적으로 강자에 대해서는 약하는 서로 간의 맞물림 사회 속에서 갑질하는 사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 뭐 개선돼야 할 정말 사상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발가벗은 아이들과 관련해서 하나 더 치고, 특별히 발가벗은 아이와 발가숭아는 음성상, 소리상 상당 부분의 유사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음성상의 유사성을 통해서 말장난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언어 누이화 관련되어 있다. 뭐와 관련되어 있다 같이? 그렇죠. 언어 누이화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두면 되겠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651페이지 밑에 창을 내고자, 창을 내고자. 창을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이 창이라는 것에 동그라미 해놓고 일단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조끼, 시돌조끼, 배목걸쇠, 크나큰 짱돌이로 동땅박아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이따금 하 답답할 체면 여다저 볼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표로 이 내용과 관련해서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결국 답답한 심정이 있을 때 창이라도 내 가슴에 대어서 결국 그 창을 열어서 내 답답한 심정을 달래고자 하는 시적자와의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창이라는 것은 시적화자의 적극적인 의지, 답답한 심정을 이겨내고자 하는 시적화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매개체다라고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고무장지, 세살장지, 여기서부터는 대체로 열거법을 통해서 창을 낼 때 필요한 종이랄지 또는 결국 어떤 재료 또는 또는 우리가 연장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암돌조끼, 수돌조끼, 배목골쇠로 큰나큰 짱돌을 똥땅박아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이따감, 이따감이라는 건 부사죠. 하도 역시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따금, 이따감은 오늘날 이따금, 이따금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이따금. 이때 하는 뒤에 무엇을 꾸미는, 그렇죠, 답답하다를 꾸미는 부사로 보면 되겠죠. 자, 이따금 하 답답할 때면 여다져 볼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달래고자 하고 이겨내고자 하는 그러한 시적화자의 적극적인 삶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 사실 그걸 또 어떻게 돼요? 가슴에 어떻게 창을 내겠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해악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설 시조는 해악과 풍자가 깃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체적 문학적 미의식으로 얘기한다면 골개미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사설 시조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요즘에 그 시험 문제에 있어서 사설 시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건드려 줬고요. 또한 단시조, 짧은 형태의 시조와 관련해서는 주제적 양상을 가지고 내용별로 쭉 분류해 가는데, 자, 요 문제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연결해서 같이 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조2 시간을 기대해 두시기 바랍니다.